Wireless back in 52. Lying awake, intent and tuning in on you. Tell them video killed the radio star. Video killed the radio star.제가 나온 이것도 바로 성원의 힘입어 제가 방문해 보십니다. 짠! 네, 바로 강명 경륜장인데요. 와, 굉장한 큰 규모죠? 여러분들도 이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생각을 합니다. 경륜장에 경기만 있는 거라고요? 띠! 틀렸어요. 이곳에는 정말 보석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곳을 향해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스피룸에 갤러리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셨죠? 재밌게 경기도 보고 갤러리도 보고 이런 걸 일석이조 꽉 먹고 말 먹고 늘 듣고 매 듣고 저와 함께 전시장을 한번 가볼까요? 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규모와 이 분위기에 지금 제가 엄청 취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사진전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런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전시회가 오픈될 예정이고요.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즐겁게 경기도 보고 이런 갤러리도 즐긴다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상하셨다면 이번에는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저로의 찬스. 네, 이곳에 오시면요 국민건강체력풀센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면요 자신의 체력도 검진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건강을 챙기러 출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종이가 우선 건강체력검진을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평소에 하는 운동 여부에 대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예, 아마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파 중에 발 모양대로 건강 보고 싶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쉬게 자전거놀이시설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정말 복합적인 그런 다양한 공간이 있는 이곳. 가끔 쉬는 날에 가족들과 연인들과 혹은 친구들과 나들이 한번 오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날씨 좋은 날 집안만 이동시키지 마시고 이런 곳으로 나들이 한번 오세요. 시크통신원 유재희 유인경이었습니다.